과학 클래스에서 핸즈온이 아니라 마인즈 온 그래? 나머지 보세요. 그럴싸한데 이거? 안녕하세요, 언더캐저카 F77입니다. 오늘은 모토로라 레이저 마인즈 온을 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수능 그 지문을 보니까 과학 시간에는 우리 채널이 또 과학 기술이잖아요. 그래 과학 시간에 핸즈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인즈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인즈온을 할 건데 모토로라 레이저가 새 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레이저인데 우리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폴더폰이었는데 이게 폴더블로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 발표회는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 제가 못 갔기 때문에 핸즈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인즈온을 할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로 어떤 느낌일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원래 레이저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미국 버라이즌판이고 원래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쓴 건 이렇게 생겼죠. 참 작고 아담하고 셔츠 주머니도 들어오고 참 좋은 폰입니다. 많이 팔리기도 했고 라임색까지 열심히 우려먹었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마인즈온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폴더블 해가지고 폴더블 레이저인데 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2인치에 876에 2142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요. 요 상단에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있고 밑에 예전 레이저와 똑같이 턱이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 마인즈온이 아니라 핸즈온을 하면 알게 되겠죠. 닫았을 때는 외부 액정이 있는데 2.7인치 크기에 600에 800입니다. 얘는 터치스크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으로 간략한 것들 뭐 음악을 제어한다든지 문자를 본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F1.7에 16메가픽셀 카메라에 OS가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1499불이에요. 175만원 정도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선 사양이 좀 아쉽긴 하죠. 스냅드래곤 710, 6기가 램, 128기가 스토리지, 확장도 안 되고 안드로이드 9.0, 무엇보다 배터리가 2510mAh밖에 안 돼요. 사실 사양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쓸만할 수도 있지만 왠지 오래 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어폰 잭도 없고 USB-C 포트인데 고속 충전도 15W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개발한 지 오래됐다는 증거겠죠. 폴더폰들을 이렇게 열고 뭐? 뭐? 웃기... 미치... 이러는 맛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것도 이렇게 접을 수 있을 거라고 팍! 접을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폴더블 힌지를 갖다가 특수 설계해가지고 폴더블 힌지가 당연히 특수 설계했겠죠.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할 거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주름도 이 폴더블 여기에 주름도 거의 안 보이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수 방지는 안 되지만 생활 방수 코팅은 돼 있는 등등 내구성에 꽤 신경을 쓴 모양인데 폴더폰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샥 여러가지 전화를 받는 게 제 맛인데 이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흠집이 안 날까요? 지금 마인즈온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제품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폴더블로 하자면 이제 갤럭시 폴드, 로열, 그리고 화웨이 메이트 X 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가로로 접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었을 때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태블릿을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이 신형 레이저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크지 않은 전화기지만 이걸 더 작게 접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휴대성, 드디어 셔츠 주머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물론 무게는 207g이기 때문에 쭉 처지겠지만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둔 제품입니다. 이런 것이 삼성에서도 나올 거라고 티저도 이미 공개를 했죠.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제품을. 근데 확실히 밑에 턱이 있다 보니까 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축이기는 해요. 172에요. 그러니까 열었을 때 사이즈가 거의 예전 레이저 열었을 때인데 172에 72거든요. 72에 172면은 폭은 이거보다 훨씬 넓으면서 열었을 때 요거보다 조금 길다는 얘긴데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레이저 열었을 땐 상당히 길거든요.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길고요. 갤럭시 폴드 같은 거를 갖다 대도 열었을 때는 얘가 더 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들고 위에까지 달려면 손이 찢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한 손 조작은 포기해야 되는 크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밑에 쪽에 턱이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대면은 잠금 해제가 가능한데 이 위쪽에도 원래 이렇게 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마주한 건 아니면 기술력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노치가 있어요. 노치가 크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파여있습니다. 주름이 훨씬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닫히면서 힌지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화면이 슬쩍 끌려 들어가고 열면은 화면이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밑으로 내려갑니다. 힌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모토로라가 추억팔을 하려고 작정했는지 이 클래식 화면 모드가 있어요. 기능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부만 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 충실하게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일반적인 심카드가 안 들어가고 eSIM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출시는 뭐 모토로라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국내 출시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만은 제가 내년에 CES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은 마인즈온이 아니라
핸즈온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뭐 찾아가서 충전도 한 김에 뭐 몇 개 보여드릴까요? 벨소리도 있어요. 아주 고전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스타텍 때 벨소리를 갖다가 살려놔가지고 넣는 건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전 오랜만에 카메라 켜봤더니 거의 호러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셔터홈을 해놨나? 여하튼 끔찍한 셔터홈과 끔찍한 화질을 자랑하는데 와 용량도 나와. 전체 73메가 중에 15메가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오리지널 30만 화소에서 CDMA 국내판 나오면서 130만으로 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 뚝 꺼졌다? 아 그리고 이건 스킨이었는데 그때 막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여기 붙인 막 금색 스킨. 여기까지 신형 모토롤라 레이저 마인즈온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맛에 마인즈온이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빠형이 대세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디자인은 거의 다 똑같아지고 뒤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폴더블이 실현되면서 그 폼팩터가 더 다양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미 손에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여서 충분히 보이겠지만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